내 이름은 마거릿 리어리. 나이는 11살. 센트럴 학교 5학년이다. 나는 외동이고 나에게 별 관심이 없는 걸 빼면 나름대로 괜찮은 엄마 아빠와 함께 산다. 뭐 어쨌든 우리는 살해당한 여자와는 아무 상관없이 산다고 생각했었다. 혹은 거의 상관이 없다고. 우리 동네와 비슷한 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총기 사고나 흉기 사용, 암매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집 뒷마당에 사람을 묻는 일 같은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해도 믿지 못할 것이다. 그저 계속해서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거나 케이크를 굽겠지. 지금부터 내가 겪은 일을 들려주겠다. 7월 중순의 한낮이었다. 날씨가 더워서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다. 마거릿,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오렴. 토요일이라 아빠가 집에 와서 점심을 먹을 거야. 우리 특별히 맛있는 걸 먹자. 나는 집 뒤 공터를 가로질러 달렸다. 깨진 유리병 따위가 나뒹구는 널찍한 공터는 동네 아이들이 야구를 하는 곳이기도 했다.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일이 벌어졌다. 웬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비명은 땅 속에서 들려왔다. 돌멩이와 흙, 유리 조각 아래 한 여자가 묻혀서 누가 와서 자기를 좀 꺼내달라고 끔찍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나는 잔뜩 겁을 먹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여자는 목이 졸린 듯한 소리로 계속 비명을 질러댔다.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또 달렸다. 우리 집 방충망 문으로 들어섰는데 엄마는 기분 좋게 차분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우리 집 뒷마당에서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아있는 여자가 땅에 묻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엄마! 아이스크림을 들고 서 있으면 어떡하니? 엄마가 말했다. 하지만 엄마! 아이스박스에 넣으렴. 있잖아요, 엄마. 공터에 비명을 지르는 여자가 있어요. 손도 씻어라. 여자가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어디 보자. 소금하고 후추가 있어야겠군. 엄마는 가버렸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여자를 파내야 해요. 여자는 어마어마한 흙더미 아래에 묻혀 있어요. 우리가 파내주지 않으면 여자는 숨이 막혀 죽을 거예요. 그 여자도 점심 식사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을 거야. 엄마가 말했다. 엄마, 내 말 못 믿어요? 물론 믿지. 이제 가서 손을 씻고 이 고기 접시를 아빠에게 가져다 주렴. 여자가 누군지 어쩌다 거기 들어가게 됐는지는 몰라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여자를 도와줘야 해요. 얘가 왜 이래? 엄마가 말했다. 아이스크림을 좀 봐. 햇볕 아래 가만히 서서 뭐 하는 거야? 일부러 녹으라고 그러는 거니? 하지만 공터에... 어서 가! 빨리 뛰어! 나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아빠, 아빠! 공터에 비명을 지르는 여자가 있어요. 비명 안 지르는 여자를 본 적이 없다. 아빠가 말했다. 농담 아니에요. 알아. 너 되게 진지해 보여.
빨리 삽이랑 곡괭이를 가지고 가서 파내야 돼요. 이집트 미라를 발굴할 때처럼요. 고고학자 놀이는 하고 싶지 않다, 마거릿. 아빠가 말했다. 그런 건 선선한 10월에 하자꾸나. 그때는 아빠가 같이 가줄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하마터면 버럭 소리를 지를 뻔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흥분했고 두려웠고 겁이 났는데 아빠는 접시 고기를 자르고 입에 넣고 씹으며 내 말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는 흥분했고 두려웠고 겁이 났는데 아빠는 접시에 고기를 자르고 입에 넣고 씹으며 내 말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아빠! 응? 아빠가 고기를 씹으며 대꾸했다. 점심 다 드시면 밖에 나가서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말했다. 제 돼지 저금통이 있는 돈 다 드릴게요. 아빠가 말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업 제안인 거야? 전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 걸 보면은 꽤 중요한 일인 모양이구나. 시간당 얼마를 줄래? 1년 동안 5달러 모았어요. 그거 다 줄게요. 아빠가 내 팔을 쓰다듬었다. 아빠 감동했어. 정말 감동했어. 아빠랑 놀고 싶어서 네 전 재산을 주고 아빠의 시간을 사겠다는 말이잖아. 솔직히 아빠가 그동안 째째하게 굴었나 싶은데? 하긴 충분히 놀아주지 못한 건 사실이지. 그래, 점심 다 먹으면 밖에 나가서 비명을 지르는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들어보자꾸나. 완전 공짜로 해줄게. 정말요? 정말이죠? 그럼, 정말이고 말고. 아빠가 말했다.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겠니? 뭔데요? 밖에 나가기 전에 접시를 깨끗이 비우기로 하자. 약속해요. 좋아. 엄마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고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다. 그렇게 허겁지겁 먹으면 어떡하니? 엄마가 말했다. 나는 먹는 속도를 늦췄다. 그러다가 다시 빨리 먹기 시작했다. 엄마 말 들었지? 아빠가 말했다. 비명 지르는 여자가 있어요. 서둘러야 한다고요. 내가 말했다. 아빠는 여기 조용히 앉아서 맑은 정신으로 가장 먼저 스테이크에, 다음은 감자에, 그리고 당연히 샐러드에, 그러고 나서 아이스크림에 집중하고 싶구나. 그러고 나면은 오래오래 아이스커피를 마실 거야. 물론 네가 괜찮다면. 나는 좋게 한 시간은 점심에 쏟고 싶어. 또 한 가지. 식사 도중에 한 번만 더 그 여자, 그러니까 비명 지르는 여자 씨를 입에 올리면은 아빠는 그녀의 공연을 들으려고 너랑 같이 밖에 나가지 않을 거야. 알았어요. 이해됐니? 네. 점심은 100만 년 정도 걸렸다. 모두 영화 속 느린 동작처럼 움직였다. 엄마는 천천히 일어났다가 천천히 앉았고 포크와 나이프, 숟가락도 천천히 움직였다. 심지어 방 안의 파리들도 천천히 날았다. 아빠의 볼 근육도 천천히 움직였다. 너무 느렸다.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서둘러요. 제발 빨리. 얼른 일어나 밖으로 나가자고요. 달려요. 달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점심을 먹었다.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 비명 지르는 여자만 놔두고 온 세상이 점심을 먹고 있었다. 머릿속에 여자의 비명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태양은 뜨거웠고 공터는 하늘처럼 텅 비어 있었다. 자, 다 먹었다. 마침내 아빠가 말했다. 이제 나가서 비명 지르는 여자를 볼 거죠? 내가 말했다. 우선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아빠가 말했다. 아, 비명 지르는 여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엄마가 불쑥 말했다. 찰리하고 헬렌 부부가 어젯밤 또 싸웠대. 새로울 게 없는 소식인데. 아빠가 말했다. 그 사람들 맨날 싸우잖아. 찰리, 그 사람 정말 형편없는 것 같아. 엄마가 말했다. 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여자는 꽤 괜찮아 보이던데? 아빠가 말했다. 그거야 당신 편견이지. 당신이랑 그 여자랑 결혼할 뻔했으니까. 그 이야기가 왜 또 나와? 그 여자랑 딱 6주 약혼했었어. 그 여자랑 헤어진 걸 보면은 당신도 분별력이라는 게 있었던 모양이야. 당신도 헬렌을 좀 아는군. 그녀는 늘 배우가 되고 싶어 한 달이었지. 트렁크에 갇혀 여행하는 꿈을 꾸지 않나. 난 그 꼴을 봐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헤어졌지. 하지만 다정한 사람이었어. 다정하고 친절했지. 어쩌자고 찰리 같은 끔찍한 짐승하고 결혼했을까? 아빠, 내가 말했다. 찰리는 욱하는 성질이 있어. 헬렌이 우리 고등학교 졸업 연극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거 생각나? 정말 영화배우처럼 예뻤는데. 그녀는 연극에 쓸 노래도 직접 만들었어. 그 여름 나를 위해서도 노래를 만들었지. 얼씨구? 엄마가 말했다. 비웃지 마. 좋은 노래였으니까. 노래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 헬렌과 나만 아는 노래야. 어떻게 부르는 거였더라? 아빠! 내가 말했다. 당신 딸이나 데리고 공터에나 가보시지. 엄마가 말했다. 저러다가 당신 딸 뒤로 넘어가겠어. 그 환상적인 노래는 나중에 들려주고 말이야. 그래, 가자. 아빠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나는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 공터는 여전히 비어있었고 뜨거웠고 깨진 초록색, 갈색, 흰색 유리조각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자, 비명 지르는 여자는 어딨지? 아빠가 웃으며 말했다. 깜빡 잊고 삽을 놓고 왔어요. 내가 외쳤다. 삽은 나중에 가져오면 되지. 일단 솔로 가수의 노래부터 들어보자. 나는 아빠를 현장으로 데려갔다. 들어보세요. 내가 말했다. 우리는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마침내 아빠가 말했다. 쉿! 내가 말했다. 기다려봐요.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조금 더 기다렸다. 이봐요. 비명 지르는 여자분! 하늘에 뜬 태양의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너무나 고요해 나무를 건드리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멀리서 버스가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동차 소리도 들렸다. 그게 전부였다. 마거릿. 아빠가 말했다. 너 이마에 젖은 수건 좀 얹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겠다. 아깐 분명히 들렸어요. 내가 외쳤다.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지르고 또 지르는 걸 들었어요. 저기 땅을 파는 흔적도 있잖아요. 나는 발작하듯 땅바닥을 가리켰다. 저기 아래를 보세요. 마거릿, 저긴 어제 켈리 씨가 파낸 자리야. 쓰레기랑 잡동사니를 묻으려고 커다란 구덩이를 팠단다. 하지만 한밤중에 누군가 켈리 씨의 구덩이를 이용해서 여자를 묻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위를 흙으로 덮었고요. 아, 우리 그만 집에 가서 시원한 물로 샤워나 하자꾸나. 땅 파는 거 안 도와주실 거예요? 여긴 너무 더워서 오래 서 있는 게 안 좋아. 아빠는 집 쪽으로 걸어갔다. 잠시 후 뒷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발로 땅을 굴렀다. 제기... 다시 비명이 시작되었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고 또 질렀다. 어쩌면 여자는 피곤해서 좀 쉬다가 이제야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공터에 서서 울고 싶어졌다. 나는 다시 집으로 뛰어가 문을 세게 두드렸다. 아빠! 다시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알았다, 알았어! 아빠가 말했다. 제발! 아빠는 딸을 위층의 내 방으로 데려갔다. 자! 아빠는 나를 눕게 하고 머리에 차가운 수건을 올렸다. 좀 쉬어라. 나는 울기 시작했다. 아빠, 이러다 여자가 죽으면 어떡해요? 여자는 에드거 앨런 포의 이야기 속 인물처럼 묻혀 있어요. 비명을 계속 지르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아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오후 내내 여기 누워있어. 아빠는 나가서 문을 잠가버렸다. 옆방에서 엄마와 아빠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나는 울음을 그쳤다. 침대에서 일어나 발끝으로 창가까지 걸어갔다. 내 방은 2층에 있었다. 아래를 보니 까마득히 높아 보였다. 나는 시트를 벗겨 내 침대 기둥에 묶고 창밖으로 늘어뜨렸다. 그리고 발이 땅에 닿을 때까지 창밖으로 기어 내려갔다. 그리고 조용히 차고로 가 삽 두 개를 들고 공터까지 달려갔다. 그 어느 때보다 날이 뜨거웠다. 나는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동안에도 여자는 계속 비명을 질렀다. 고된 일이었다. 삽으로 흙을 퍼내고 돌멩이와 유리 조각을 주었다. 오후 내내 땅을 파도 제 시간에 일을 마치지 못할 것 같았다. 어떻게 하지? 달려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그들도 엄마 아빠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냥 혼자서 계속 땅을 팠다.